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사람을 통해 쓰셨지만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확실해요. 그 이름처럼 히브리 민족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쓴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나오고 흔들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권면해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나오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제사장 제도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BC 1500년 전에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인물로서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500년 전 BC 2000년에 이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비롭잖아요. 제사장 제도가 없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쭉 해가는 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서 너무 어려서 그러면서 그 마을 나온 김에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길 원한다고요. 예전에 옛날에 이제 의학 수준이 그래서 그랬는지 임신한 채로 약을 잘못 먹어서 우리 시골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아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어. 지능도 말도 근데 자라나질 않아요. 신체가.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몇 년 있다가 태어났는데 동생은 걷고 뛰는데 이 형은 누워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냥 말도 해요. 공부도 해요. 근데 걷지를 못해.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로 할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 주님이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수를 용서했잖아요. 너희도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차 말하지만 그 정도까지 하라는 것이겠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라면 하는 것이고 그 말하면 안 하는 것이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신체, 인격, 언어, 영성, 생활습관, 기도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참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사모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고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라나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진짜 부흥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1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살이 이렇게 쪄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너 건강해졌다 그렇게 말할 바보는 없어요. 너 큰일 났다 그래요. 너 몸 관리 좀 해야겠다. 살쪄서 나타나면 그렇게 말하지 부럽다 그렇게 말한 사람 없다고. 응? 살찌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건 살찌는 것인데
살이 찌는 만큼 무엇이 돼야 되냐면 키가 커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키는 크질 않고 살만 쪄. 깊어지지 않고 커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건 결코 부흥이 될 수 없다.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 수가 늘어나서 부피가 커지는 것만큼 그 안에 구성원된 우리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지를 않고 있어,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숫자만 늘고 재정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의 암적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회의 채플 담당 목사였던 리차드 헐버슨 목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에 가서 철학이 됐다. 그리고 교회는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러더니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됐구나. 한국에 와서는 재벌이 됐어요. 재벌. 우리가 이런 따가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득이 있냐는 거야. 주차장만 뺏기고 있지. 우리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1년 전의 모습과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게 제일 난감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게 대한 최고의 욕.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방문하신 분 혹은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강한 설교를 하는데 왜 성도는 안 변했죠? 제가 죽음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설교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저에게는 욕입니다. 욕.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똥냄새 핑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가? 우리가 예수의 편지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를 만나서 사귀어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저는 착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성도들은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를 만나고 변질된 목회자, 타락한 목사를 만나서 저도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실컷 신음하고 있다가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십상해요. 어디 간들 뭐가 다르겠냐. 목사도 사람이다. 우리 교회 목사도 몰라. 이런 소리를 해요. 목사는 성도들의 끊임없이 영역 다툼하고 직분 다툼하고 시기, 이기심에 상처받고 질려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소리 해요. 사람은 안 변해. 그리고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고참 목사들이 그렇게 훈련시켜요.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덮어놓는다고 해결됩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 신앙 성장의 방해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겁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가 우리 신앙을 막아요. 자기 사랑. 더 쉽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 요새 유행한 말이 하나 있죠. 정치권에서. 내로남불. 어떤 목사님 이발하러 갔다가 논설에 내로남불이 나왔더래요. 신문 논설에. 아주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가 찢어가지고 왔어. 생전 처음 듣는 말이라 고사성어를 찾아보려고. 내로남불이 뭔가. 이분이 한자를 공부한 분이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옥편을 뒤져보고 사진을 찾아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
내가 하면 노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내로남불. 지금 처음 한 분도 있죠. 나도 한자인지 알았어 옛날에. 그 목사님 말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랬어요. 내가 하면 맞아. 남이 하면 틀렸어. 내가 하면 그럴 수 있는 일이야. 남이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이 내 자아예요. 내 자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이 있거든요. 자아라고 하는 이 괴물. 이놈은요.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편만 들어주지 남의 편 안 들어줘.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 편 들어주는데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의 걸 훔쳐가지고 남의 집을 망하게 해놓고도 내 안에 있는 이 내 친구 자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그렇게 편을 들어줘요. 근데 이 친구가 내 속에 있는 악마예요. 성경은 이 자아를 기절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뿌리를 뽑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나를 못 만난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자아가 확 나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괴물이 기절 정도가 아니고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1991년 브라질에 파송되어서 한평생을 선교했던 신학교 17개동을 짓고 50명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100명의 신학생을 둔 김철기 선교사님의 아내가 허운석 선교사입니다. 그 김 선교사님은 수년 전에 저희와 이어서 말씀도 전하셨는데 이분은 아마존에 파송되어서 아마존에요. 제가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인류의 문명을 한 번도 접촉하지 않는 셀 수도 없는 작은 소 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발가벗고 살아. 발가벗고. 식인을 하는 민족이 있어. 한 번은 들어갔더니 헬기가 들어가질 못해요. 깊은 아마존은. 간 데까지 갔다가 내려서 하루를 걸어가야 만나는 부족이 있어요. 뱀을 잡아놨어. 큰 뱀. 이 뱀이 동네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 살았어요. 수없이 열병에 걸려서 죽을 사선을 넘었고요. 원주민들이 미워서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먹는 준 걸 받아 먹었다가 죽을 뻔도 했어요. 독충에 물리는 건 예사스러운 일이고 그런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2013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허선교사님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강단에 서서 외친 한마디의 말은 그것이었어요.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왕초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타락의 가장 큰 증거, 열매는 곧 자존심이다. 그랬어요. 자존심. 아직 자존심 살아있죠. 여러분 자존심 살아있죠. 저도 살아있어요. 누가 나한테 도전하면 되게 싫어요. 얼굴에 벌써 딱 나타나죠. 여러분도 다 자존심 있죠. 굶어도 자존심은 안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뻣뻣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있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이분이 폐암 말기로 한국에서 마지막 요양을 하고 계실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분을 강단에 선뜻 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어린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평생 헌신한 선교사가 폐병 걸려가지고 폐암 걸려가지고 강단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설교하면 시험 들까봐 강단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아픈 것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야. 너는 건강할 때보다 지금 아플 때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난감해졌어요. 주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건강할 때도 부족했는데 지금 병들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재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픈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시험에 들었어.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시험 든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이제 탄로가 난 거야. 정체가 드러나야 나를 만날 수 있어. 주님이 그러셨어요. 장로 권사 선거해가지고 떨어져 봐야 정체가 드러나요. 목사님은 총회장 가서 떨어져 봐야 정체가 드러나요. 그때서야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무시당해 봐야 정체가 나와요. 여러분 대접받고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야수가 드러나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이것이 드러나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는요, 먹을 거 주고 환경이 좋으면 가만히 있어요. 추워지고 배고파지고 불편해지면 이것이 여지없이 내 안에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 괴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자아, 이 자아.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네가 이제 와서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말이야 장로된 세월이 언젠데 네가 와서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 내가 이 일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네가 이제 와서 이걸 틀렸다 맞았다 해?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것이 죽어버려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정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저는 과거에 장로님 두 분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손으로 안수한 장로 두 분이 떠나갔습니다. 안수를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부부를 불렀습니다. 혼자 부르면 말이 또 이상하게 나가니까 부부를 불러다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말을 합니다. 고치십시오. 앞으로 절대 성도들 앞에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나는 여상이 똑같습니다. 근데 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위에서 밑에서 끌어오를 때 금식을 하시오. 그리고 목사는 임지를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장로는 옮기는 자리가 아니야. 이 두 분이 눈물 흘리면서 내 손을 잡고 평생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나가 떨어진지 아세요? 섭섭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뭐 잘한 건 없지. 나는 큰 소리 한번 쳐본 적도 없어. 자존심 때문에 나가 떨어졌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 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봉사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회의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은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가는 저 입구에다가 다하는 교회도 있어요. 나갈 때 십자가 지고 가라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예배는 진정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 죄인이라면서.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다 그래. 그러면 죄인이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을 내면 막 성질을 내. 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부족하대. 그 부족하면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가르치면 막 불같이 화를 내. 다 안다고. 부족하다며. 못났다며. 못났으면 배워야지. 부족했으면 배워야지. 근데 안 배워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자아와 교만이 확 들어차서 그렇다는 거예요. 허운석 선교사님은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우리의 본성들이 벗겨져서 그 모든 더럽고 악한 이 쓰디쓴 자아들이 주님께 들켜버려야 된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나이 70이 돼서야 그것을 알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야 그걸 알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이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간 되십시오. 두 번째, 고난 없는 삶은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분명 고난은요, 듣기조차도 싫은 말이에요. 듣기조차도 싫어. 우리 성도님들 무척 고생하는 거 제가 압니다. 대출은 있죠. 애들은 학비 챙겨줘야지요. 시어머니 등살. 평생 기질에 맞지 않는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쇼 인도로 인도 부부로 살고 있는 부부는 또 얼마나 많은지. 자식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 우리가 멀쩡하게 옷 입고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속은 구멍이 뻥뻥 뚫렸고 시커멓게 답을 했습니다. 압니다. 알아.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삶의 환경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시오. 교회에 온다고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 부유함은 마귀가 갖다 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착각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높아졌죠? 그 높아짐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서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자, 고난은 듣기에도 힘든 말이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거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직 천국을 가지 않았는데 천국에 생명책이 있다는데 그 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건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알 수 있을까? 병이 낫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거? 능력이 행하는 거? 예배, 기도를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주님께로 엎드리는 사람. 집 나간 탕자가 뭐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구정물을 마셔야 할 만큼.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종은 도망갔을 거예요. 고난이 오면 뒤 살 길로 더 깊은 데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형통할 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더니 고난이 닥치니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차이가 있어요. 견딜만한 고난도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고난의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유 불문하고 고난 앞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잘 알지만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향기는 고난의 시기를 견뎌낸 위대한 산물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확실히 가볍습니다. 인생을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깊이는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남을 배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는 세상에 둘도 없이 친절한 사람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당나라 시인이었던 두목은 서리 맞은 단풍잎이 2월의 꽃보다 붉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엽
홍어 이월화. 설이 맞은 늦가을의 단풍은 봄 2월달에 핀 꽃보다 훨씬 붓더라. 우리가 가을에 가서 단풍을 만끽하고 옵니다. 야, 이 빛깔 좀 봐라, 빛깔 좀 봐라. 우리가 감탄했지만 그 단풍은 그 빛깔을 내기 위해서 그 전날 그 외로운 들판에서 서리를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빛깔이 아름다운 거예요. 홍시는 얼음을 눈서리를 맞아봐야 그 홍시는 더 단 것이 깊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쓰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두드려 맞아보지 않고는 넓은 사람이 뭐 어때? 두드려 맞아봐야 배려할 줄 알아. 고난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말이 많은 사람 저녁마다 결심해. 오늘 말 너무 많았네.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이 아는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서너 번 당해버려야 그래야 말이 없어져. 그것도 한 1년 갈지 몰라. 1년 지나면 또 나와. 혀가 싹 빠져버려야 돼. 이빨이 다 빠져버려야 돼. 이빨이. 인간은 그런 존재야. 손으로 노름하던 사람이 두 손을 잘랐다잖아요.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겠어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고집과 이 아집은 고난을 맞아보지 않고는 결코 안 되더라.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몰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고난의 파도를 넘으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틀림없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물질하면 알아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근데 계속 부질없는 그물질을 했어요. 수십, 수백 번. 왜 그랬을까? 아마 그날 밤에 반드시 고기를 잡아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목수가 평생 목수 생활했던 분이 평생 어부한테 뭘 안다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또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 밤새껏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실패해서 이 자리에 왔지요. 잘 나갔으면 골프장에 있지 여기 오겠어요? 이제 믿고 이제 예수 믿고 골프장에 갈 수는 있는데 처음 불신자가 교회에 나올 때 잘난 사람이 오겠냐고 솔직히. 응? 솔직히 안 그래? 잘난 사람이 왔다. 그건 뭐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만사 제치고 이 사람 구원하겠다고 주님이 덤벼들어버린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요. 거의는 갈 데 없어서 오는 거예요. 거의는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착역이에요. 종착역. 다른 데 다 해보고 다 자신의 방법 다 해보고 마지막 들리는 곳이 예수님 앞이에요. 그래도 잘 오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시련의 시간이 없다면 여기 오잔 소리도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잘 왔어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세 번째,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중세에는 일곱 가지 제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중세 교회에. 세교.
두 번째 식욕. 식욕. 식욕 있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도 매주 밥이 부족하다고 그래. 밥이 부족하다는 게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려. 좋은 일이에요. 밥이 남으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 밥이 모자란다는 건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왔다는 것이니까 나는 밥을 못 먹은 지경이 된다 해도 나는 기분이 좋아. 어쨌든 식욕 조심하시오. 식욕. 색욕, 식욕, 탐욕, 분노, 시기, 교만. 그리고 나태. 게으른 것도 죄래.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산다 그랬어요. 잠언서 보면은요. 6장 16절 1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연일 곱가지가 있대.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근데 뭐 살인이니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게으른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원래 아침잠이 많아. 응? 나는 어디 갔다 오면 무조건 누워야 돼. 그걸 아주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생각을 평생 못 버려. 가을이 되면 나는 반드시 감기에 걸릴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야. 요때쯤 되면 반드시 감기가 걸린다는 거야. 믿음대로 됩니다. 그냥 감기 걸리는 거야. 그때쯤 되면 반드시 감기 걸려.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사이클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오늘 말씀에 오늘 5장 12절에 너희가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말씀만 먹고 있냐. 이걸 젖 먹는다 그랬어. 젖이라는 건 뭐냐면요. 맞춤식 양식이에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는 아이 때는 젖만 먹어야 돼. 맞춤식으로. 예? 맞춤식으로. 우리 친구 중에 초등학교 동창 중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점심을 빨리 먹고 옛날에는 학교 들어 못 나갔거든요. 선도부가 지키잖아. 담을 넘어가가지고 자기 학교 앞에 집이 있었어. 빨리 가가지고 엄마 젖을 간식으로 먹고 와야 하는 놈이 있었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얘는 도시락을 빨리 먹어요. 그리고 안 보여. 그걸 입 다시고 나타나. 집에 가서 엄마 젖을 만지고 젖을 한 통 먹고 와야 돼. 그래야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뭐 빨간 약을 발라보고 파스를 발라보고 우리가 막 놀리고 해도 못 고쳐. 안 돼.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얘가 언제 고쳤냐. 고난을 받고 고쳐졌어. 어느 날 담을 넘어가다가 입이 찢어져 버렸어. 그때 찢어진 게 입이 찢어져 버려. 이게 날카로운 철조망이 걸려가지고 옷자락에 걸려서 어떻게 찢어지면서 입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 버릇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젖빨고 있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응? 우유병 물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교회가? 네가 사랑하면 돼. 사랑 없다고 탓하지 말고. 왜 이렇게 뭐냐 집이 교회가 뭐 이사를 오든지 응?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냐 응? 그럼 체력을 길러서 와야지 뭐 어떡할 거야 떼쓰지 마라 없는 것을 어떡하냐 응? 없는 것을 어떤 빈둥거리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주 게을러. 가지고 테레비 드라마를 보는데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망가져버렸어. 에이 그리고 누워서 앉아요.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AS 전화하니까 오늘 못 온대. 그걸 짊어지고 자전거에다가 싣고 갔어. 그래서 기어이 고쳐가지고 갔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죄겠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겨우 와가지고 그것도 뻐개고 목사야 나왔어? 어딨나? 어딨어? 이런 사람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성장 속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을 수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그의 예수님의 일상을 한번 보실랍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사셨는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거기에 귀신 들리고 병든 자가 있었어요. 고쳐줘요. 그리고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장모 집에 신방을 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누워있으니까. 가서 신방해가지고 따독거리고 일어났어. 그리고는 거기서 밥을 한 술 잡수세요. 시중 들었으니까. 그리고 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에 있는 환자들은 다 왔어. 고쳐주고 났더니 날이 저물었어요. 한신지 두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잠깐 한숨 붙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러 가십니다. 혼자 새벽기도를 하러 가셨어. 근데 그새를 못 참아서도 제자들이 찾으러 왔어. 지들은 자빠져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새벽기도 하시는 주님께 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끌고 가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 주님은.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서 주님을 찾아야 하겠어요. 세상에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펴야 채워주시고요.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주님을 찾아야 주께서 오십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정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우리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에 따라하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신앙생활은 한가로운 관광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에요. 전투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정과 같습니다. 질서에 순응하고 훈련받고 하나 되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싸우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전쟁처입니다. 기저귀 차고 우유 빨고 떼써서는 절대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에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쓰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수고했다. 너 평생에 시집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너 정말 고생했다. 그 표독스런 아내, 그 거친 남자 만나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왔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마음고생 너무 많았다. 내가 너를 믿고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짐 맡겼는데 잘 감당하고 왔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고 천국에서 승리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성장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이 70이 됐는데 성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3, 4대 예수를 믿고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준에서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젖을 던져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